차만 타면 토하는 만복이가 몸에는 이상이 없자 아빠는 핑계지 핑계. 정신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집에서 학교까지 2시간? 2시간? 너한테 딱 맞는 종목이 하나 있다. 경복. 예? 우리 소순이와 함께! 오빠 원래 꿈을 향해 쫓아가는 사람들을 좋아해. 만복이 너처럼. 고맙습니다. 중요한 건 열정하고 간절함이야. 네가 지금 그런 거 할 때냐? 이번엔 진짜 달라. 할 수 있다! 전국체전 선발전? 저는 가능성 없겠... 진짜 요만큼도 안 돼. 유명! 유명!